안녕하세요. 신혜랑입니다. 청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은 빨대로 흡입해서 제거해야 하는지, 치열을 모두 건져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텀앤브리딩 박스 청소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찌꺼기가 한 달을 넘어가니 많이 쌓였네요. 준비물은 적당한 크기 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텀앤브리딩 박스에 물을 전부 그릇에 붓습니다. 새로운 물이 아니라 생활했던 물 상태에서 슬러지를 제거하니까 치아한테 물 쇼크 염려가 없어서 좋고 번거로움이 없는 청소가 되겠네요. 텀앤브리딩 박스를 씻어왔고 이제 반대로 용기에 있는 물을 텀앤브리딩 박스로 다시 부으면 됩니다. 이때 슬러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부으면 치아하고 물이 박스 안으로 흘러가겠죠. 아직 치어가 좀 남아있네요. 이때 요령을 말하자면 물을 부을 때 출구수를 통해서 부어주면 치어가 다시 용기로 넘어가는 것이 없겠죠. 즉 방법은 텀앤브리딩 박스 물을 어느 정도 다시 부어줍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관상화한테는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청소하더라도 생활했던 물은 그대로여서 치아한테 환경의 변화가 없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마리만 남은 것 같네요. 이때 스푼으로 하나씩 건져내는 것이 편하고 빠른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편해서 좋아요. 다 했네요. 슬러지 보이시죠? 이 방법으로 되는 것은 텀앤브리딩 박스가 작은 어항처럼 물이 그대로 있어서 쉬운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설치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